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누가 봐도 늙은이로 되어버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다가옵니다. 고집스럽고 자기주장 강하고 새로움은 없고 늘 예전 얘기만 해대는 뭐 이런 인간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심하면 동년배 노인들에게조차도 따돌림을 당하는 분들도 계시죠. 배우자와 가족들도 척을 든 지 오래된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어디서나 환영받고 대접받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가지 마시고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제 채널의 시청자분들은 적어도 중장년대에 있는 분들이시니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 때 그 나이와 더불어 우리 자신이 저절로 아무런 노력 없이 세월과 함께 지혜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백배 천배 공감하실 겁니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인데도 대화를 해보면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가득 찬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또 이런 분일수록 자기 주장은 또 강해요. 목소리도 크고. 정말 이런 사람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아니 나이는 이제껏 똥구멍으로 쳐먹었나 하는 생각이 하지 않으려고 해도 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 이건 뭐 나이만 먹었지 속은 아주 철없는 애만도 못하거든요. 우리라고 해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으니 너무 자신만만해 하지 말고 저와 함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그 비결을 하나하나 짚어보시자고요. 오늘 나이 들어도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비결 첫 번째, 오픈업. 마음을 활짝 연다. 개방적인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이래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젊음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노인은 생물학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입력장치가 고장나고 출력장치만 가동되면 그게 바로 노인인 거랍니다. 새로운 것을 보고 들어도 입력하려 하지 않고 또 아예 보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귀와 눈을 꼭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미 오래전 젊었을 적 보고 들은 것만 반복해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40대가 됐다 해더라도 노인인 것이고 새로운 것을 계속 받아들이고 마음이 열려 있다면 나이가 70, 80이 되었더라도 그분은 젊음을 유지하면서 사는 그야말로 젊은인 겁니다. 그러니 새로운 것에 항상 마음을 열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나이가 들어도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비결 두 번째, cheer up.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유쾌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겁니다. 뭐 옛말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웃고 밝은 분에게는 언제나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 주위는 항상 밝은 분위기가 되죠. 성격이 정반대인 두 분이 계시다고 하자고요. 한 분은 뭘 얘기하더라도 꼭 부정적인 면만 얘기하고 불평을 털어놓는 분이고 다른 한 분은 목소리도 크지 않지만 항상 잔잔한 미소와 함께 뭐 긍정적인 면, 좋은 점을 말씀하신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여러분은 어느 분께 다가가 얘기하고 싶으세요? 이건 뻔한 답이죠.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분에게는 사람이 멀리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얘기해볼라 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게 되니까 함께 오래 있고 싶어도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이고 아주 친한 친구였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금방 인사만 하고 헤어지죠. 멀리 하고 싶어집니다. 아니 표정부터가 그 사람들은 또 어둡고 고약해요 벌써. 유머러스한 사람들 좋아하시잖아요. 누구는 유머러스 해주고 싶다고 해서 서점에서 무슨 유머 모은집 하고 뭐 읽던데 사서 읽던데 그렇게 해서는 죽었다 깨나도 유머러스 해줄 수 없습니다. 유머러스 하다는 것은 뭐 재미난 말 몇 마디 이렇게 농담 같은 거 한다고 해서 그 유머러스 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유머가 마음속에서 나오게 되고
그것이 몸에 배면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긍정적이지 않은데 웃음 나오는 얘기가 마음속에서 만들어질 리가 없죠. 몇 개의 그 뭐 흘러간 그 뭐 요즘 웃기는 얘기 뭐 이렇게 해봐요. 썰렁해집니다. 아주 보수적이고 답답한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나와서 여러분 이 얘기 아세요? 하고 좀 웃기 자기 딴에는 웃을 말을 하는데 그게 아주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하게 하는 경우 있죠. 이건 억지로 이제 자기가 유머러스 해지는 척 그런 척 하려고 하니까 노력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나이 들어도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비결 세 번째, shut up. 말하기보다는 남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라. shut up. 입을 닥쳐라. 이 말입니다. 세대가 젊은이들과 또 자식하고도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세대 차이가 나서 요즘 아이들하고 생각이 틀리니까? 그게 아니라 대화를 좀 하다 보면 나이 먹은 사람은 자꾸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해요. 이 훈계질을 하는 거죠. 문제 해결을 도와줄 요량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상대방을 동등하게 대하지 않고 나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한 수 아래로 깔고 자꾸 가르쳐들라고 하는 거죠. 뭐 얘기를 하면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그거 틀렸다. 이렇게 했었어야지. 응?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유.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제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날 때마다 그 친구가 너는 이걸 잘했네, 잘못했네, 그러면 안 되네, 가르쳐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친구 다시 만나고 싶은가? 술이라도 한 잔 걸친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자꾸 오간다면 아 이건 멱살 잡고 싸우고 싶자인 거죠. 야 이 개새끼야, 어디다 훈계질이야, 씨발 뭐 너나 잘 살아 이 새끼야, 지랄하고 있네. 이렇게 요구하면서 싸우게 되고 다시는 안 보게 됩니다. 아 여보 왜 그 친구 요즘 안 만나? 아이 그 새끼 얘기하지도 마. 개새끼 찰난 체야 이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서 훈계 듣는 누군가도 이런 욕을 앞에서는 못하겠지만 입에서는 아주 맴돌았을 겁니다. 얼마나 참기 힘들었을까. 한번 확 뱉어주면 속이 시원할 텐데, 그죠? 그러니 대화를 잘 하려면 말하기보다는 듣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동등하게 친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친구한테 자꾸 가르쳐달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듣고 얘기하고 낄낄낄낄거리지. 아랫사람하고도 친구처럼 얘기를 해야 돼요. 아들하고도 친구처럼 얘기를 해야 돼요. 같이 그 나이대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아 저도 아들하고 얘기할 때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게 나오죠. 꾹 찼습니다. 아유 잘했네. 뭐 자기가 뭐 했다고 먼저 얘기하면 아유 잘했네. 아유 잘했네. 최고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얘기 안 해요. 그지 여보 나 왜 그렇게 해야지? 당신? 아들한테 반대하지. 반대하지. 그렇게 얘기하지. 아유 잘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씨. 나이 들어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비결 네 번째. Give up. 고집, 아집, 집착을 과감히 포기하라는 겁니다.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포기하세요. 뜻대로 안 되는 세상사가 태반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만사를 부잡고 고군분투할 시간이 없습니다. 인생은 짧아요.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차분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게 또 뭐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죠. 자녀들의 진로, 학업, 취업, 연애, 결혼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당사자들보다 더 강한 집착으로 자녀들과 소원에 지셨다면 이제 그만 그 고집을 포기하고 상처입은 자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 관계를 복원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복원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것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이미 호적에서 팠다고요? 하여튼 저도 실수한 거예요. 벌써? 아유.
다시 파 넣으세요. 파 냈으니까 파 넣을 수도 있겠지. 가족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만큼 우리의 인생 후반전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과 척을 져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행복해질 수 없어요. 우리들의 인생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먼저 사과하는 거 좀 쪽팔리기도 하고 좀 그 뭐라 그래서 쪽팔린 거 말고 뭐라 그래야 돼? 면이 안 서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그것도 진정한 용기더라고요. 먼저 말을 꺼내면 아이들도 그걸 기다렸고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분명히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주는 미안하다고 말해주는 부모가 굉장히 고맙죠. 그렇게 했을 때만이 자식들도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하여간 되지 않을 일로 속을 끓이느니 차라리 포기해버리는 것이 심신도 편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나이 들어도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비결 다섯 번째, pay up. 돈이든 일이든 말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 이런 겁니다. 이 8월의 무더위가 지나면 이제는 곧 일가 친척들이 모이는 추석이 다가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친척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겠죠. 그런데 요즘 명절에 모였다가 마음 상해서 돌아온 경우들 많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이요. 안 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저도 어렸을 때는 명절이 그렇게 반갑지가 않았어. 자꾸 이상한 질문들 해야 되니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에휴. 유태인 속담에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이란 쓸데없는 참견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존재여야 한다는 뜻이죠. 이제 안 간다고 그러지 명절 때 친척들 모이면 아예 안 가나 집에 있을 거야. 응. 이번 추석 명절에 한 번 더 다짐하고 가족 모임에 가시기 바랍니다. 괜한 얘기하지 말자. 도움되는 어른이 되자. 뭐 이런 마음을 되새기면서 궁금한 질문이 있더라도 너 왜 시집 안 가냐? 니네들 왜 애 안 낳냐? 너 취직 안 하냐? 너 졸업 언제냐? 어? 너 어디 취직했니? 이런 얘기 제발 묻지 마세요. 일자리를 뭐 하나 주던지 줄 것도 아니면서 응? 일자리 어디서 소개해 줄 것도 아니면서 괜히 그 쓸데없는 예쁜 현금 봉투에 새 돈을 담아 가져가거나 아니면 유용한 상품권 몇 장이라도 이렇게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말보단 웃으면서 반갑다 하고 이거 주면 되죠. 막 말하고 싶더라도 혀를 깨물어. 어? 허벅지를 찌르고 하지 마. 절대 질문하지 마. 아니 궁금해하지도 마. 남이라고 생각해 그냥. 어? 내 조카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어유 저분이 누구신가? 오늘 왜 오셨나? 어서 손님 오셨나 보다. 그래 궁금해하지 않잖아요. 응? 그냥 그리고 예의를 다해서 그냥 대해줘. 같이 밥 먹고. 야, 여러분들이 입만 닫고 있으면 다 함께 모여서 거실에서 밤늦도록 웃음꽃이 피고 그렇게 또 웃음 소리가 나면 방에 있던 머리 굵은 조카들도 슬금슬금 나와 볼 겁니다. 따라 웃으며 자연스레 자기 얘기도 먼저 할 테고 또 그 나이 때 우리도 했던 걱정과 불안이지만 아무 말 하지 말고요. 아니 뭐 좀 도움이 돼줘야지 하고 조언이랍시고 말이 이렇게 하나 한 단어만 튀어나오면 괜히 그 윗사람의 무게만 실을 테니까 아예 하지도 마세요. 그래서 이번 명절엔 모든 조카들이 사촌들이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물어준 입과 그저 말없이 들어준 귀가 크게 한몫한 것일 겁니다. 자, 기억나세요? 나이 들어서도 언제나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비결. Open up, cheer up, shut up, give up, 그리고 pay up. 쉽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에이, 그게 뭐야. 다 듣고 보니 아무것도 없네. 하시겠지만, 모든 성공 법칙은 쉽고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못할 뿐인 거죠. 그러니, 우리 몰래, 무의식 중에 스멀스멀 올라와 버리는 이 못된 버릇이 주인 행세할지 모르니까 언제나 경계를 두셔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항상 마음에 새겨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아들, 딸 만나면 혀 깨물고 있어요. 말 안 합니다. 그냥 잘했다. 허허허. 웃죠. 웃기만 하죠. 아셨죠?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